뉴시스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네요. 조급해진 젤렌스키 영토 포기 최선 아니지만 국민이 원하면 가능. 이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섰네요. 트럼프 기환의 평화협상 압박 커져. 영토 회복 꼭 포함돼야. 외교도 외교로 가능. 2차 평화회의에 러 대표 참석해야. 이제 그 평화회의에 러시아 참석하라고 지금 젤렌스키가. 그 뭐 나토에 빠지면은 뭐 땅 다 내주고 뒤로 물러나겠다고 철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나토도 포기 못해 땅도 포기 못해 이러고 젤렌스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러시아 푸틴하고 친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하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 지원 안 할 거예요. 나토에도 철수하겠다 그러고 탈퇴하겠다 그러죠.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면서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종전 협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토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일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1일 현지 시간 프랑스 매체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을 무력으로만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원하는 한 우리는 최전선에 있지만 러시아가 원한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토 양보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없이 그 어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또 그것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된다. 권력자들은 영토를 포기할 공식적인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마 이것은 이제 푸틴이 다음 그 이 지금 젤렌스키가 임기가 끝나서 다른 차기 대통령을 밀어서 당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러시아 쪽의 것을 좀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걸 원해야 한다며 선택지를 열어놨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이 2차 평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1월에 열리는 2차 평화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 가능성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가 그들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른바 평화 공식에 기반한 이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왔다. 저기 우크라이나 뭐 우방들만 꽉 차 있는데 러시아가 참석하겠어요? 그러나 모르죠.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른바 평화 공식에 기반한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왔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16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1차 정상 평화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우크라이나가 4개 합병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시도를 철회한다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나토가 무슨 거예요, 푸틴은. 나토에 가입하면은 나토가 뒤에서 봐주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 못하겠죠. 이 외에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평화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미트르 크레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원하며 준비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중국 측이 밝힌 바 있다. 이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고 했다. 크레바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한쪽 편을 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친러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악이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질 상황이 안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푸틴과의 적절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하는 압박감을 젤렌스키는 느끼고 있죠.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나토도 가입도 거기서
탈퇴하겠다고 지금 트럼프는 공언하고 있는데. 이번 평화협상에서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를 협상에 끌어들여 최소한의 피해를 안으면서 전쟁을 끝내는데 영토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지를 젤렌스키는 지금까지 영토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푸틴은 4개 침략한 영토를 다 주고 물론 나토만 가입 안 하면 물러서겠다 했는데 저기 젤렌스키는 영토를 일부 국민이 원한다면 주겠다 한 것은 나토 가입은 절대 포기 안 한다는 소리겠죠. 네 그거 먹고 나는 나토하고 우리 협상하자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 내 보기에. 아, 뉴스에서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 조급해진 젤렌스키 영토 포기 최선 아니지만 국민이 원하면 가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